이 참 젖맛이, 응? 젖맛은. 예. 이제 이, 사실 이 새마을 운동, 이 표본이라, 이게. 네? 역동적인 모습으로 많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. 참 잘, 잘하지 않나요? 예. 이 새마을 운동, 우리 어릴 때 그대로 표현하면은, 안에 가서 참새 매운맛이 되게 옛날에 시장님 4배 한답니다. 시장님 4배 아니죠? 4배. 네, 저 김영수 시장님, 예. 저 구미 상무동 그 박정희 그 생각, 저 예, 그 박정희 대통령 네 분 저 뭐 예. 참배 인사드리러 오셨는데 일단 여기 오늘 오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.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을 영웅으로 칭합니다. 영웅.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를 참 이루시고. 또 예를 들면 포항의 포항제철, 울산 정유부터 우리 경부선 완공 등등해서 우리나라를 보릿고개에서 구하고 지금 이렇게 민주화되기까지 모든 SOC 사업부터 시작해서 국가 산업을 일으킨 명실상부한 영웅입니다. 이 영웅님의 뭘 오늘 아련을 하고. 나서는 이 기분이 저 역시 이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넋을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 발전도 또 우리 조건대와 또 근본적인 우리 정신지주인 새마을운동까지 합쳐서 우리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또 전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선양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을 이제는 또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 디자인해서 더 큰 그레이트 박정희로 만들어가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저 김민석 시장님. 네. 예,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내일본 요 네. 이제 산 옆에 서 계시는데. 예. 안 그래도 이제 뭐 언론 지상 보도에서 보도된 것처럼 구미의 각 시민 단체들에서는 네. 너무나 과도하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, 예. 뭐 그런 이제 신격화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예.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대 급부를 가져왔습니다. 예.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그것은 참여 연대들의 네? 말씀도. 한편 옳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지 조국 근대화를 시킨 정신적 소위 위대함을 저희들이 갖는 것이지 인간 그 자체를 우상화해서 무조건 맹신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. 오직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만 가지고 기본을 해서 우리 구미 시민 또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발전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우상화 자체는 저 역시 원하지 않고 또 생각지도 않습니다. 네.
사실은 근자를 심고 산업화를 생겨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소의 그런 있었던 배고픈 건 모르고 국회 한장은 못 만들고 할게 그쵸? 네, 배고픈 건 모르고 성장 그렇구나.